Good morning. Buenos dias. Can you understand my Korean? Korean? (웃음) 제 고향은 경상도 대구입니다. 제 고향은 경상도 대구입니다. 그러나 광주는 제 영적인 고향입니다. 아주 푸근하고 아늑합니다. 특별히 광주 사투리, 거시기, 머시기. 아주 좋아합니다. 이번 광주에 와서 메시지를 전하게 될 때 너무 황송하고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메신저 느미야 목자님 같이 매주 이 귀한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부족한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주님께서 친히 하실 말씀을 하시고 제가 주의 종으로서 그 말씀을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에스겔서를 소개하자면 에스겔서의 이름은 하나님은 강하시다. 에스겔은 우리 2세대처럼 제사장의 아들로 요시아 때 태어났습니다. 2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죄악의 결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자가 25세 때 자기도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30세가 되어서 그발 강변 포로 수용소 갈대밭에 엎어져서 이 비참한 현실을 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이 에스겔서는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1장에서 24장 보면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가 속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테니 걱정 마라 하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결코 당장 돌아갈 수 없고 다 죽는다고 예언하게 했습니다. 25장과 32장에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모든 민족도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3장, 39장에서 하나님은 그러나 이 예수람의 예루살렘의 멸망은 뜻이 있다고 그들로 회개시켜서 다시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훈련이라 회복시키시되 마른 빼들인 이스라엘을 젊고 강한 독수리와 같은 세계 최강의 군대로 다시 회복시키신다 하고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은 아담의 죄로 마른 빼같이 된 모든 죄인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크신 군대로 만드시는 예수님의 초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40장에서 48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뿐 아니라 온 성전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의 회복도 보여주십니다. 곧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을 통하여서 궁극적인 새하늘과 새 땅 예배까지 회복하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목은 마른 뼈를 큰 군대로 Dry Bones to the Mighty Army. 요절 말씀은 37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이 하나님 명대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마른 배들에게 생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마른 배들이 살아서 일어섰습니다. 한두 개 아닙니다. 곧이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에스겔처럼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때 이 죽음과 전쟁의 골짜기 같은 현 세계 상황 그 가운데 마른 뼈같이 캠퍼스에 널려있는 우리 학생들이 생기가 들어갑니다. 이때 이들이 새벽이슬 같은 막강한 하늘나라 군대가 된다고 하십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서 한국 모든 캠퍼스 전 세계 미개척 145개국 캠퍼스 역사 위에서 진군에 나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1절에서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권능의 하나님께서 뉴 제너레이션 2세 선지자 에스겔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데리고 가서 뼈가 가득 찬 골짜기 한가운데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과 죽음으로 가득한 현실을 직시하도록 도우십니다. 그보다도 죽음과 절망을 넘어 마른 뼈를 살리는 부활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이제 마른 뼈를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에스겔과 1대1 말씀 공부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말공, 나는 말공이 뭔지 몰랐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말공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캠퍼스에서 만난 양처럼 문제지를 안 받고 첫 번째 질문이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하니까 그 시기 뭐 시기 솔직히 말해서 죽은 뼈가 어떻게 살아나요? 천만에요 하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는 뜻이 있겠지. 그래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약간 애매하지만 대답을 잘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아니 모르겠습니다. 또 내 생각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죽은 뼈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주께서는 아시고 물으십니다. 저 인간의 영역으로 죽은 뼈 살아나는 거 말도 안 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니 하나님께서 마른 뼈도 살릴 수가 있으시니 주여
주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불가능한 가운데 겸손한 대답과 믿음의 대답을 귀하게 쓰십니다.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셨습니다. 돌을 옮기라. 마르다와 마리아와 사람들이 주여 죽은 지 사흘임에 냄새가 나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 한 번은 5천명의 굶주린 무리들을 먹이시고자 들판에 해가 지는데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무리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이 딱 났었습니다. 불가능. 돈도 아니네.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 들판에서 맥도날드 없는데 안드레가 났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아시나이다. 여기 오병이어 five loaves two fish가 있는데 이것이 이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안드레의 대답을 받으시고 5천명을 능히 먹이셨습니다. 이제 현 죽음의 골짜기 같은 팬데믹 하의 세상에 전쟁으로 죽어가는 우크라이나 사태, 언제 정상으로 회복이 될지 모르는 닫힌 캠퍼스, 그 가운데 수없이 널브러져 있는 우리 마름배 같은 캠퍼스 영혼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들의 문제가 영혼의 문제를 직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캠퍼스 영혼들, 이 시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기서 마른 뼈들 같이 말라버린 이스라엘 향해 어찌할 줄 모르고 울고 있는 선지자에게 찾아와 일대일을 해주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 찬송합니다. 또 마른 뼈가 뒹구는 이 시대에 에스겔같이 부족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일대일로 말씀해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목자로 삼으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응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불가능한 시대에 나 한 사람이, 우리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 일대일로 말씀 공부를 깊이 할 때 시작합니다. 나 한 사람이 이 어두운 시대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듯이 절망에 빠진 사람을 찾아가서 말씀으로 일대일로 말씀을 먹이기 시작할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둘째,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라. 4절에서 10절. 자, 이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4절을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또. 여기에 또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 좋은 목자 하나님, 소망의 목자 예수님은 마른 뼈들 앞에 이들이 살겠느냐 할 때 몰라요. 주님은 아십니다. 아니 무슨 대답을 그렇게 해? 믿습니다 하지. 아, 이 양은 쓸모가 없다. 가망이 안 보인다. 믿음이 없는 양인데. 처음부터 그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래? 하고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목자의 이 아리까리한 양들을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또 가라사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말씀 전하는 훈련을 하십니다. 4절에서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살리람. 이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라. 와,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대신 말을 하라. 목자 생활하기 아주 쉽습니다. 캠퍼스 목자 노릇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듣고 내가 한 말 대언하라. 너무 쉽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해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스피커가 되어 너희 말은 빼더라. 너희가 말라 비틀어졌구나. 보청기 끼워도 안 되겠어. 달팽이관 수술을 해준다 한들 어찌 들을 수 있으랴. 노웨이 호세. 그러나 못 듣는 너희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말은 빼더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하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대에 누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캠퍼스에 나가 너희 말은 빼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대언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습니다. 죽은 뼈들이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에스겔 같은 대언자 나를 서셔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1대1 말씀의 종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는지 모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에스겔은 연약한 이세 목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단순하고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7절,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에스겔이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 순종, 이에 외치니까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와, 양들에게 역사가 있기 시작합니다. 뭐 죽은 줄 아는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좀 들려요. 뼈가 서로 부딪히고 힘줄도 생기고 살이 좀 오르더니 피부에 윤이 나고 얼굴이 좀 반짝반짝하고 센터에도 살짝 나타납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아직 생기가 없어 겉모양은 있으나 캠퍼스를 돌아다니며 양치는 목자 노릇할 수준은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또 답답하지만 조금 더 참아야 합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벌써 또가 몇 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 양은 몇 년 됐는데도 아직 양이에요. 또 조금 움직이는 것 같은데 또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여기 생기는 하나님의 성령이기도 합니다.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에게 명을 합니까? 아닙니다. 성령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생기야 성령아 불어라. 이 사망당한 캠프스 영혼들에게 불어라. 광주에 불어라. 한국에 불어라. 그들에게 불어서 그들을 살게 하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10절을 보십시오.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에스겔이 계속 한 최대의 일은 내가 그 명령대로 생기에게 감히 명령하였더니 자신은 할 수 없지만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믿고 양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들으라고 용감하게 외친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와, 이제는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기가 보니까 이 마른 뼈들이 일어서는데 큰 군대로 일어섰습니다. 이제 죄와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 새벽이슬 같이 독수리 날개친 같이 세계를 정복할 복음으로 정복할 큰 군대를 그 권능의 말씀과 이를 대언하는 한 목자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바로 창세기 2장 6절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순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요한복음 5장 27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이 생기로 그 듣는 자를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살리는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권능의 역사를 친히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셋째, 이스라엘 온 족속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이제 하나님은 죽음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게 하신 이것이 우리와 이스라엘과 무슨 상관이 있어? 하고 가르치십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뼈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런데 11장 11절 비유에 보면은 이 뼈들이 서로 어떻게 말을 하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소망을 조금 뒀는데 바빌론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파괴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고, 그나마 우리가 돌아갈 이스라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멸망됐대.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면서 절망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원인은 우상 숭배와 죄 때문에 너희가 죽는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살아나도록 회개토록 도우려고 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아 이제 하나님도 우리를 버렸구나 하고는 더 절망했습니다. 아이가 말을 하도 안 들어서 최후 방법으로 문 밖으로 쫓아내고 문을 닫으면서 이제 너 내 아들 아냐 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들이 아이고 죽었구나 하고 회개하고 들어올 줄 알았는데 집을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카인의 후계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재와 같이 절망스러운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우크라이나, 러시아, 팬데믹 하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최선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때도 이스라엘 같이 낙담하고 불신의 말을 스스로 하는 자가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 이거, 우리 교회에 누가 팬데믹에 코비 걸렸대.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캠퍼스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습니까?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자꾸 되풀이됩니다. 내가 한 말을 대언해서 이르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 말씀 듣고 이를 대언한 에스겔처럼 그들에게 대언하라 합니다. 12절 B를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집 떠나가 버린 탕자와 같은 아들에 대해서 내 백성들, 내 사랑하는 백성들은 아직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내가 무덤을 열어서라도 너희를 살릴 수 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에 또 되풀이하십니다.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들 시작.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제 내가 아니라 나의 백성,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말 내가 누군 줄 알고 마른 뼈를 큰 대건으로 만들 수 있는 나를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몇 번 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에스겔이 담대히 대언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말씀대로 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큰 군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여같이 여호와는 그 백성 끝까지 사랑하시고 죽은 그들을 살리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사실 우리 온 인류는 영적으로 볼 때 모두 죽은 자입니다. 아담 이래 죄와 사탄의 노예로 사망의 골짜기에 나뒹구는 마른 뼈와 같습니다. 이들을 살리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인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 5장 25절 방금 읽은 것처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신다. 오늘 이 세상 사망의 골짜기 온 바닥에 늘려있던 마른 뼈들 같이 우리 스스로 소망도 장래도 없고 이 땅과 하나님 나라로부터 멸절된 우리 모두들이 이 급박한 상황 이 직시하는 상황에 유일하고 놀라운 해결책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내 한 사람이 딴 사람 내 한 사람이 에스겔이 되어 주님과 주의 말씀을 듣고 대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튜브나 SNS 카톡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나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나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오래되고 가장 최신식 강력한 하나님의 방법은 이상하게도 1대1입니다. 얼핏 보면 하늘에서 온 지구상에 초강력 초단파 동영상 메시지를 하늘에 뿡 띄어서 봤지. 안 믿으면 죽어 하면은 다 될 것 같습니다. 사탄이 그런 방법을 씁니다. 뛰어내려요. 다 믿을 거라고.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사람의 해석을 1대1을 하시다니. 그 1대1을 통해서 온 세계를 죽은 뼈들을 살려서 큰 군대로 만드신다니.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에스겔처럼 하나님이 에스겔을 찾아오듯이 내가 큰 마이크로 큰 걸 할 것입니다. 그 많은 뼈들을 앞에 놓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 에스겔 같은 사람을 찾아가서 또 아직 안 되고 또 말씀을 주고 또 하고 사회도 시켜보고 소감도 시켜보고 말씀 훈련도 시켜보고 또 이렇게 하라 하십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세울 때 이 한 사람 통해서 큰 군대를 이루신다고 하십니다. 1960년대 한국은 영적으로 볼 때 5000년 역사에 에스겔이 본 마른 뼈가 가득 찬 골짜기와 같았습니다. 그 가운데 캠퍼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로 가득한 무등산 골짜기로 이사무엘 베사라 목사님을 보내시며 물었습니다. 저 전남대 조선대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이때 두 분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면서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광주 캠퍼스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큰 군대가 되어 땅끝까지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는 자가 되리라 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럴 때 이 죽었던 그들이 살아나고 성령의 생기가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매주 100개 그룹 바이블 스터디 캠퍼스 그룹 공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광주에서 갈릴리에서 전국 100여 개의 캠퍼스로 현재 100여 개국 마른 뼈들을 향하여 계속 외쳐서 큰 군대로 계속해 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뒤에는 바로 하나님이 에스겔 같은 한두 사람, 두세 사람 이분들을 통하여 마른 뼈 무등산 호랑이들을 살려 전 세계에 포효하며 군대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66년 하나님은 이 두 종을 광주에서 서울로 보내셨습니다. 그때 이사무엘 선교사님이 가장 가까운 목사 친구가 말했습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서울대는 말라도 보통 말라 비틀어진 뼈가 아니야. 살아날 수 없어. 고생하지 말고 아예 다른 지방대나 찾아보게. 그러나 이사무엘 선교사님 주의종은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믿으면서 서울에 와서 말씀 공부를 계속 하셨습니다. 그 당시를 회상해 볼 때, 와, 의과대학생들은 의대생 책보다도 성경 공부 더 많이 했어요. 저는 법대생인데 판사가 되려고 육법전서를 읽어야 되는데 육법전서보다 말씀 공부 더 많이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마른 뼈들 중에서 제가 전거자입니다. 제일 마른 뼈가 바로 호세한 죄였습니다. 팔남매 중에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팔남매 중 막내가 한 살 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인생이 너무 허무했습니다. 소망이 뭐냐? 마른 시골로 사람은 서울로 보내려 했는데 서울 가면은 혹시 소망이 있겠지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1965년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6.25 전쟁 후 한국은 세계 200국 중에서 꼴찌에서 10등입니다. 지금은 260개 중에서 앞에서 10째입니다. 4.19에 5.16에 매일 거리에 나가 데모하고, 학교는 요즘 팬데믹이 저리 가라입니다. 학교에 문을 닫고 공부를 하지 못한 채 1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내가 소망했던 서울에 가서 서울 법대만 들어가면 무슨 소망이 있겠다 했는데 나라도 소망이 없고 학교도 소망이 없고 저 자신은 공부도 별로 못한 채 1년을 허비했습니다. 그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문에는 매일 북한의 김일성이 서울에 와서 환갑잔치한다. 저는 장가도 못 가고 김일성이 때문에 학도병이 되어서 제일 앞장서서 죽을 악몽을 꾸면서 지냈습니다. 바로 그때 저희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대구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세상이 엎친 데 덮치고 절망의 절망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멸절되었구나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마른 뼈와 똑같이 되었습니다. 천하의 고아, 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바로 이때 1966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광주에서 하나님이 이사무엘 베사라 선교사님을 서울로 보내신 것이 어떻게 이 우연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에스겔을 찾아 뼈들이 마른 골짜기에 오셨고 에스겔을 찾아 주셨다. 제가 그때 너무 힘이 들어 에스겔이 갈대밭에 엎어져서 크 하듯이 하늘은 쳐다볼 수도 없고 땅을 보면서 이렇게 눈에 노란 종이 한 장이 들어왔는데 와서 보라 베사라 Come and see 사라 베리 저를 부르셨습니다. 보니까 바로 눈앞에 종로 5가 지금 빌딩 큰 빌딩이지만 거기에 UBF 2층이 들어갔습니다. 마른 뼈 같은 저와 가장 마른 뼈된 서울 대생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싶을 때, 특히 저는 시골에서 올라온 촌뜨기와 부모까지 돌아가서 등록금도 못 내고 어디 가서 지금 잘 데도 없이 다시 대구로 돌아가야 할 그런 형편인데 이사무엘 선교사님께서 사정을 보시고 와서 먹고 자도록 저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등록금, 그래서 저는 UBF에 매일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또 듣고, 미안해서라도 듣고. 이때 하나님의 창세기 말씀이 죽음뼈 저에게 계속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보시며 심히 기뻐하셨다. 이 말씀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 하와 죄로 인해 다 죽은 이들을 살리시려 독생자를 보내시고 피 흘려서 그들을 살리시려고 우리 죽은 자들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이 하나님 공부 말씀이 자꾸 들어옵니다.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나를 만드셨구나. 이 하나님께서 나 같은 마른 뼈를 살리셔서 자기 아들 삼아 아들 맞아 맞다. 그때 저는 고아 같이 아버지 어머니를 잃었기 때문에 누가 나 아버지 대신 대해주면 좋겠는데 그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걸 보고 만세. 그때까지 서울에서 굉장히 서울법대 친구들 보면 자기 아버지 뭐 회사 사장이고 뭐 장관이고 하면 보면 우리 아버지도 없어 이렇게인데 너 내 아버지 누군지 알아? 하늘의 별과 해와 달 원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내 아버지야 하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닫고 그러나 속으로는 이제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때 참 아름다워라 저 산에 보는 말인가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내 아버지 지으신 이 세상 이걸 하도 많이 불러가지고 제 허무주의가 땅에 봤던 이 제 인생이 별명이 늘 푸른 몽우리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아직 갓 태어난 아기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주님의 종들의 말씀이 계속 또 들려왔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마른 손을 문둥이 같은 손을 펴라. 요셉아 무덤에서 나오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와, 말씀을 듣기 전에 누워있고 죽었고 손이 마른 뼈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말씀을 들을 때 새 역사가 뼈가 움직이고 살이 붙고 역사가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생기가 없을 그때 주님께서 다 말씀하여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먹을 것을 주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 양을 치라.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자신이 벌써 선교사가 되어 비행기를 타고 있는 걸 보고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와, 하나님 말씀 제가 한 것은 아멘 한 것뿐이에요. 말씀대로 될지라 하는데 제가 벌써 선교사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가 졸업할 당시 갑자기 외교관 시험이 생겼습니다. 저는 판검사가 되려고 공부하고 있었는데 이걸 하면 세계 선교를 할 수가 없는데 외교관 시험을 하면은 선교사가 될 수 있겠다 이거다 하고 공부했는데 떨어졌어요. 아이고 근데 아니 다시 한번 또 그래서 두 번째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한 천여 명 수제들이 그냥 나온 가운데 19명이 합격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19명 중에 나중에 유엔 사무총장이 된 반기문 씨가 고시 동기가 되었습니다. 1976년도 과테말라에 한국 대사관 부영사로 부임했습니다. 평신도 자비랑 선교사로 혼자 갔습니다. 1982년도 멕시코로 또 발령이 났습니다. 그 당시 아직 제가 스페니시 부에노스디아스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는 날 첫 번째 주일날 저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 과테말라 라틴 죽음뼈들을 향하여 외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 페이지를 준비하고 가던 주일 메시지를 전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진짜 눈앞에 마른 책상밖에 없어요. 이 마른 책상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과테말라야, 라틴아,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희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짧지만은 하여간 그런 식으로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렸던 것이 기억납니다. 멕시코에서는 하나님이 더 큰 비전을 주셨습니다. 멕시코야, 라틴 젊은이들아, 너희가 살아나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되리라고 외치라. 그래서 저는 아멘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하늘의 별대 같은 양들이 있을 것을 믿고 문을 열었는데 별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멕시코는 폴루션이 심해요.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밤하늘에 별이 하나도 없어요. 이와 같으리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 때 저는 아이고 주여, 아무 별들 없는 것이 하늘의 별과 같다 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됩니까 할 때 아니라고. 이 공기 오염 전염하고 별은 빛났잖아요. 그래서 아멘 하고 30년이 20년이 지난 가운데 멕시코에 다시 갔습니다. 제 눈앞에 초롱초롱 같은 600명인데 한 사람이 두 개씩 눈이 가지고 있으니까 1200개 눈이 반짝반짝 하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내가 말하지 않느냐? 멕시코 라틴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큰 대군을 이루리라. 네가 말했지 않느냐? 그런데 저는 못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신 말씀대로 친히 역사하신 거 보고 감사 찬송했습니다. 저와 같이 마른 뼈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외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90여개국에 파송된 우리 1500여 명의 텐트메이커 선교사들도 바로 임희상 목사님 같이 키르기스탄 죽은 뼈들을 향하여 양이 없으면은 강아지라도, 양이 없으면은 집에 있는 화분에게라도 말씀을 전하는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현재 미국 라노더 목사같이 세계의 대표로 지난 40년 동안에 키우시듯이 각국의 귀한 2세대 현지 목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뿐 아니라 아담 이래 온 세상은 마른 뼈가 온 사면에 들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습니다. 여기에 보내진 인자 에스겔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에서 살아납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더 나아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죽었던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에스겔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내 한 사람 한 사람을 1대1 말씀 공부로 키우셔서 이 시대 한국과 온 세계 마른 뼈들에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외치게 하십니다. 이 우리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는 모두 살아날 것입니다. 마침내 큰 군대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전 세계 구속 역사에 서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한 것을 이 시대에 당신의 대언자로 인정하시고 일대일해 주신 것을 감사 찬송합니다. 한마디 너는 이 모든 빼에게 대언하여 이르라 기도하겠습니다.